4페이지 14번, 4페이지 14번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인장 등록도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되겠죠. 등록증 교부 받은 후 업무 개시,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냥 업무 개시 전이라고 하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등록된 도장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에 찍어야 되니까 등록증 받기 전 업무 개시 전입니다. 법률에는 업무 개시 전, 시행규칙 서시까지 본다면 등록증 교부 전에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2번, 개업공개사가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가 아니라 인장 등록 위반은 모두 업무 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대표자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입니다. 상업 등기 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요. 개인은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을 찍어서 인장등록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인장등록신고서 서식은 세 가지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하면서 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등록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등록인장 변경신고서 서식은 한 가지입니다. 4번입니다. 답이 7일 이내 변경 등록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5번은 모든 고용인, 틀렸죠? 즉 보조원도 고용인이고 소속공개사도 고용인인데 보조원은 인장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5번 틀렸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휴폐업 옳은 것인데 답은 5번입니다. 휴폐업도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휴폐업, 아까 인장 등록도 한 문제라고 했는데 휴폐업 한 문제, 휴업신고, 휴업신고, 그 다음에 폐업신고, 재개신고, 병경신고.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됩니다.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신고만 됩니다. 이거는 반납을 이미 했기 때문에 미반납입니다. 반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납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강의를 했더니만 인터넷에 질문 올렸더라고요. 다른 분이 이것도 반납한 거 받으러 가야 안 되냐, 왜 그렇게 싸가지 없이 말하냐 이렇게 하던데, 참 그 말은 맞는 말이, 제가 싸가지 없이 말한 건 아니고 그 논리적으로 보면 그 말도 맞죠. 반납 받으러 가야 되는 거. 근데 그 맞는데 좀 법을 만든 사람이 논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물어봤어요. 국토부에 받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안 받으러 오고 전자문서라면 우편으로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에 택배비는 네가 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 하여튼 어쨌든 법조문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방문신고만 가능하고 재개변경신고는 방문신고도 가능하고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모두 미리 신고입니다. 모두 미리 신고입니다. 신고서 서식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휴업은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만 미리 신고입니다. 3월 이하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한번 신고하면 6개월간 휴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변경 신고하면 6월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징집으로 인한 이병,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휴업기간 변경 신고하면 됩니다. 휴업에 신고를 해도, 휴업을 해도 출입문에 그 사실을 써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업무정지도 써붙일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매수 신청대리 업무정지는 출입문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휴업은 등록증을 반납하기 때문에 재개신고해야 되는데 업무정지는 반납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정지 끝나면 재개신고 안 하고 업무해도 됩니다. 여기서 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은 휴업한 경우 틀렸고, 2번도 휴업한 틀렸고, 그 다음에 3번도 즉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는 4번은 휴업신고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이가 틀립니다. 6월 초가 무단휴업만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1, 2, 3번은 다 미리 신고해야 되는데 지금 사후 신고라고 해서 틀렸다고요. 미리 신고입니다. 전부 다 미리 신고. 휴폐업 신고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전속중개계약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요. 두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1번 전속중개계약서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법정서식 없는 것은 거래계약서, 금인계약서, 중개보수영수증, 정정신청서, 공동사무소 설치신고서, 이런 것들은
왠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없어요. 법정서식 없어요. 공동사무소 설치신 곳에도 전속중개계약서와 일반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 있죠. 자, 그 다음에 유효기간 원칙 3을 예외당사자 약정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정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맞죠? 3번이 답입니다. 4번은 일주일에 2회가 아니라 2주일에 1회입니다. 코미디언 2주일을 생각하시고요. 5번은 5년 보존이 아니라 3년 보존입니다. 그래서 16번에 3번이고요. 17번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5 빼기 2는 3이라고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개업공개사 2개 이상의 시도에 각각 30명 이상 개업공개사가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고 정보처리기사 1인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있어야 되죠. 공인중개사를 확보했다는 뜻으로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할 때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신청할 때는. 그러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소속 공개사 고용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7번에 1번이 되겠고 18번 답 5번인데요. 이 계약금 등의 예탁금 제도도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자, 계약금 등은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도 포함됩니다. 예치 권고 제도입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임의규정으로 도입됐다.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언제까지?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다. 예치 명의자 7명 암기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고요. 은행법에 의한 은행, 공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이행관리전문회사 7명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를 하는 때에는 개업공개사는 자신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되며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그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가입하고 그 관계증서를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된다. 그래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만 그 비용은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개업공개사 명의로도 예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할 수가 없죠.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면 돈이 안 들어가는데 개업공개사 이름으로 하면 또다시 보증보험 공제 가입해야 되잖아요. 돈 들어가잖아요. 보험료. 그래서 현실적으로 할 수는 없고 개업공개사를 욕보이는 법조문입니다. 욕되게 하는 거죠. 실컷 할 수 있다 해놓고는 결국은 하면 또 너는 못 믿으니까 사기꾼이니까 찾아가면 책임져야 되니까 보증보험 가입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예치기관 3명입니다.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회사, 신탁업자, 그 다음에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2명입니다.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 여기서 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거 한 문제. 이 내용으로서 어떤 문제를 내더라도 다 풀 수 있어요. 여기서 한 문제 출제됩니다. 그래서 답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옳은 것인데 1번 개업공개사 등은 품위유지 신성실 공정 중에는 개업공개사 등이 아니라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였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은 계약서 3년 보존이 아니라 5년 보존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계약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게 맞죠? 상가 임대차 계약서 표준서식은 법무부 장관이, 상가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이 권장할 수 있는데 거래계약서 법정서식은 없고 현재 권장하는 계약서도 없습니다. 4번, 3번이 답이고요. 개업공개사는 자기가 중개한 물건의 매매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 중개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금인을 신청해야 된다. 요청 있어도 금인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금인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개사가 할 수 있다. 안 해도 된다. 개업공개사 보고 해달라고 하면 개업공개사는 법무사한테 해달라고 하세요. 어차피 법무사 등교하러 가려면 필요하니까 그렇게 말해도 돼요. 법무사들은 5만 원 받고 해줘요. 개업공개사는 돈도 못 받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안 해줘도 되고요. 다만 금인계약서에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반드시 기재는 돼야 되죠. 필요적 기재상으로.
기재는 되어야 되지만 금이 신청해 줄 의무는 없다. 5번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개사는 중개 의뢰받은 경우에 중개계약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선관주의 업무. 근데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게 아니라 선관주의 업무는 어디에 있다고요? 판례가 있잖아요. 판례. 판례죠.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해서 틀렸어요. 선관주의 업무는 판례에 있습니다. 민법에는 선관주의 업무가 민법 조문에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에는 법 조문에는 없고 판례가 있다. 판례.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판례. 시험에 출제됐어요. 공인중개사법에 있다 해서 틀렸어요. 금융계약서 필요지기상 당모가지 계대가리 중위조한다도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게 아니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있다. 그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공인중개사법에 계약서, 금융계약서 필요지기상이 규정되어 있다. X예요.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있다.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선관주의 의무도 법에 있다. X 출제됐어요. 판례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영혼이 순수하면 점수 잘 안 나와요. 잔머리 굴리고 남을 속여보고 이런 걸 좀 했어야 점수가 잘 나온다고. 미화 씨처럼 너무 영혼이 순수하면 점수 안 나와 잘. 20번 타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일단 개업공개사는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이 중개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매수 임차인에게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확인 설명은 기본적 사항이 있고요. 세부적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적 확인 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아낼 수 있는 거고요. 세부적 확인 사항은 의뢰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벽면 상태,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은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권리관계도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하기 때문에 세부적 확인 사항입니다. 그거 빼고는 다 기본적 확인 사항입니다. 비선호시설 기본적 확인 사항이에요. 학교 뭐 이런 거 전부 다 기본적 확인 사항이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1번 그 설명은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설명서 작성 교부는 쌍방이죠. 만약에 이걸 1번을 위반하면 올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받겠다고요. 확인 설명도 안 하고 근거 자료도 제시 안 하면 구체적 기준이 500,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구체적 기준이 400만 원입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올해 개정됐기 때문에 반드시 나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받겠다는 거 작년에 업무 정지였죠. 저한테도 몇 년, 8년 전에 받았던 분이 어제 전화 왔더라고요. 이거 받겠습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짜증나서 말 안 줄라 가다가 받겠다고 했는데 혼자 독서실에서 7년째 하고 있다더라고 지금. 독서실에서 오래 하면 제가 5년 넘으면 포기해야 돼요. 폐인데 폐인. 7년 하니까 사람이 성격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지금 사법고시도 10년 넘으면 폐인데 사법고시도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지금 사법고시 1위가 연세대, 2위가 고려대, 3위가 서울대로 나왔더라고요. 합격자 인원수가. 옛날에는 연세대는 100명도 안 됐거든요. 서울대가 300명 나올 때, 고려대가 한 170명 이렇게 나올 때, 연세대가 인원수가 작아요. 법대가 고대나 서울대보다 인원수가. 또 서울대는 300명이에요. 입학 정원이. 그 왜 그렇게 했어요? 서울대 애들이 전부 다 로스쿨 다 가서 그래요. 로스쿨이 쉽거든. 가면 뭐 다 되니까. 그래서 사법고시는 어려우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서울대가 작게 나온 거예요. 지금 뭐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전부 서울대 출신이에요. 로스쿨이. 그 지방으로 뭐 다른데 고대 연대도 다 지방으로 다 밀려요. 서울에 갈 수가 없어. 서울에 있는 로스쿨에. 자, 1번이 그래서 맞고 2번 개업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 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쌍방에게 교부해야 한다. 교부는 쌍방, 설명은 일방입니다. 설명은 미리 해야 됩니다. 교부는 계약서 작성 시 교부하죠. 3번 개업공개사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는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경우는 책임자, 분사무소인 경우 법인인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인 경우는 책임자가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 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계약서 확인 설명서 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다만 확인 설명서에도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4번에 확인 설명서와 전속 중개 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20번에 그래서 답 5번이고요. 21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합니다. 전부 다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했기 때문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번 거래 당사자가 무등록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 의뢰한 경우 그 중개 의뢰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와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7호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무등록 개업공개사는 처벌이 되지만 무등록 개업공개사에게 중개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은 처벌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중개상물 중 건축물에는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 동호수가 특정된 미래의 건축물. 4번 소위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래서 권리금 알선하고는 돈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판례는 별로 없고요.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 한 거 보니까 권리금 보호받으려면 일단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한테 권리금 받았다가 너 때문에 계약 못하고 돌려줬다 이런 걸 통장에 입금됐다 빠져나가고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보호받기가 더 쉽더라고요. 그럼 권리금 뭐 새로운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가 지급할 권리금 액수와 평가액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잖아요. 그럼 분명히 네가 안 해줘가지고 결국 깨가지고 권리금 받았던 거 다 돌려줬다 이렇게 하니까 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아, 그 진짜 받은 거 맞네 그래가지고 얼마 권리금 손해배상 해주라 이렇게 조정을 하더라고요. 그 중개업소를 통해서 한 게 입증하기가 쉽겠죠. 그 당사자들끼리 하면은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5번 중개 행위인지 여부는 개업공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 보아 사회 통념상 중개 행위에 해당되는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중개 보조원이 의뢰인이 맡겼던 계약금을 떼먹고 출근 안 하면 그것도 중개 행위로 보아서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객관적 사실로 보아 판단합니다. 주관적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21번에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입니다. 옳은 것인데 1번 매매 또는 교환이라고 했는데 매매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 거래 신고는 지금은 폐지됐지만 교환도 했죠. 예, 매매만 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외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구체적 기준도 500만 원입니다. 자, 3번이 올해 신설됐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 가격을 검증한 경우 등록관청은 시도의사에게 보고해야 되며 보고받은 시도의사는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그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매월 15일까지입니다. 매월 15일까지는 했다가 이런 문제는 처음 냈죠.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매월 15일까지 돼 있어요. 그게 국토교통부령에 있거든요. 그 틀린 말 아니죠 이게? 이렇게도 한번 내봤어요. 이게 중요하니까 저렇게도 내보고. 15일이라는 말이 없어도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15일이라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4번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권자는 등록관청이다. 신고 의무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권자는 등록관청이다. 이것도 맞네. 신고 의무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위반한 경우 예? 3번이 틀렸다고요? 4번도 맞네. 이게 신고 의무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권자는 등록관청이다. 옛날에 신고관청인데 올해는 다 등록관청이죠? 모르겠어요. 좀 이따 보세요. 저도 답지에 좀 이따 볼게요. 지금 답지 찾지도 못해요. 아니 해설지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어쨌든 지금 이게 제가 잘못 낸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이게 실제 시험도 오타가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워낙 많이 내다 보니까 저도 몽롱한 상태에서 하다 보면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4번도 맞고 3번도 맞다고요. 이게 4번이 작년에는 등록관청이 아니고 작년에는 신고관청이었잖아요. 올해는 신고관청이라는 말이 등록관청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맞다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사실은 작년에 내놓은 문제를 다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선생님이 다 작년 문제 그 뭐 맨날 문제를 새로 뭐 다 못 내 그는
근데 저는 그래도 새로 바뀐 거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내만큼이나 자료 많이 주라고 그래. 예? 그래, 개정된 거 한다고 한 게 빠진 거야, 이게. 4번이 그래서 4번도 답이고, 5번. 공부 많이 됐네,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영하고요. 그 검증 체계에서 실거래 가격을 검증하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예, 그래서 22번에 3번, 4번 두 개가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23번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에 대해서 옳은 것인데 두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이게 손해배상이 3문제, 보정 설정이 3문제. 개업공개사의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과실로 인하여 이 말이 틀렸죠? 경미한 과실도 손해배상합니다. 모든 고의, 모든 과실입니다. 다만 우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에 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물을 파손한 경우에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거기는 중대한 과실이죠.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30조는 모든 고의, 모든 과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신청 시에 보정 설정해야 된다. 못한다고요, 무등록은. 다만 분사무소하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는 미리 보정 설정한다고 했죠. 3번 협회 회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공제 가입해야 된다. 협회 회원 아니라도 가입해도 되고 협회 회원도 가입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협회 회비 지금 50만 원 받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할 때 안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새로 가입한 사람만 50만 원 받더라고요. 월 회비는 저 6천 원씩 내고 있어요.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카드에 사인했더니만 그게 다 그냥 빠져나가는 거더라고. 자동적으로 6천 원씩 계속 매달 빠져나가버려요. 모르고 사인을 해가지고 그거 하면은 그거 주더라고. 사진 해가지고 협회 회원입니다. 회원 등록증 해가지고 사진 해가지고 코팅해가지고 줘요. 걸어놓으라고 사무실에. 그래서 월 회비는 6천 원이고 연회비는 아 연회비가 아니고 가입비가 50만 원이에요. 지금 현재 가입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아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줘. 내일 단속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럼 내일 문 닫고 도망가세요. 오전에는 이렇게 하면 오전에 도망갔다가 오후에 도망가라고 하면 가야 돼. 여러분들도 잘못 없어도 괜히 안 가고 있으면 막 피곤하게 만들어. 전부 다 서류 다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3년 거 보존해야 되는 3년. 다 뒤지면은 뭐 하나라도 나오겠죠. 조사원 이상 자기들도 뭔가 업무정지 1개월이라도 때려야 돼. 그냥 갈 수는 없다고요. 다 그냥 가버리면 하나도 뭐 보고 상부에 보고 해야 되는데 처리 결과를 뭐 했는지 뭔가 한 건은 하고 가야 되거든요. 무조건 문 닫고 가라고 하면 가야 돼. 근데 협회 회원 아니면 아무도 안 알려줘요. 누가 단속하러 나온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4번 특수법인은 천만 원이 아니라 특수법인 중에서 지역농협만 천만 원 이상이죠. 나머지 특수법인은 규정이 없으니까 2억 원 이상입니다. 5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제가 5번 같은 게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분사무소 3개 1억씩 3억 주된 사무소 2억 합해서 5억 이런 취지로 기출문제 출제됐다고요. 답이 5번입니다. 그래서 24번 중개보수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주택의 경우 중개보수는 중개 내용에 따라 매매 교환과 임대차 등은 등으로 구분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예, 그렇죠. 달라요. 주택은 뭐 매매는 0.9 임대차는 0.8 주택 외에는 모두 0.9죠. 2번 주택의 중개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를 행위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고요. 3번 보수 이게 3번 중요합니다. 올해 신설됐습니다.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개업공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를 때 약정이 없는 때에는 중개상물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작년 문제라도 이런 거 잘 고쳐놨잖아 지금 전부. 이거 올해 최근에 개정된 거 최근에 개정된 거 많이 반영돼 있어요. 거의 한 절반은 거의 바꿨어요. 바꾼다고. 이게 중요합니다. 중개보수 바뀐 게 두 가지잖아요. 이거 하나 바뀌었고 작년에까지만 해도 계약 승인만 되면 받을 수 있었죠. 지금 약정이 있으면 약정을 하고 약정이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잔금 처리해야 받을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또 바뀐 게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작년까지는 0.9였다가 그 두 가지 바뀐 거 주의하십시오. 그 4번에 나와 있네. 바로 이거 올해 바뀐 거. 이렇게 좋은 문제 많은데 이게 바로 4번이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목욕시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옛날에 업무용으로 지은 거는 목욕시설 이런 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보일러 같은 거 안 깔리는 경우 있죠. 옛날 지은 거는. 예, 그런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하고 똑같으니까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합니다. 5번 동일한 중개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이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매매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합니다. 합산한다 하면 X죠. 예, 중개보수 계산하는 거 한 문제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 했어요.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5번 옳은 것만으로 묶은 것은 답은 2번인데요. 25번의 기억 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 매수 신청 내린 등록 통지는 14일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니언에 지체 없이 교부해야 되고요. 디귿에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연수 교육은 자격증 없는 사람은 안 받아도 된다. 그 다음에 리얼의 등록 신청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네? 등록 신청 수수료는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죠.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수원시 조례, 천안시 조례 이런 말 했잖아요. 그래서 리얼 틀렸고요. 미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 이 어떤 자가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된다. 예.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대표자의 어떤 자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대표자 또는 임원이 어떤 자가 사망하면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반납 규정이 없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반납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비업도 틀렸죠. 예, 등록증 분실하면 수수료만 내면 되지 과태료 내는 건 아니죠. 수수료 내고 재교부 받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26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취소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자, 취소 3개는 청문합니다. 자격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는 청문하는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취소는 취소라도 청문하는 게 아니라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은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할 수 없다. 3년을 초과하면 등록취소할 수 없다. 이거하고 다른 게 제척기간.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할 수 없다는 거하고는 구분해야 되겠죠. 폐업 안 해도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못하는데 업무정지 안 당하려고 폐업을 했으면 폐업기간이 1년만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못한다. 3번 위반행위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자격정지 가중하는 경우도 유효를 초과할 수 없다. 위반행위 동기 결과 및 횟수를 참작입니다. 시험에 위반행위 결과는 참작하여 하나 동기를 참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X입니다. 시험에 그렇게 나왔어요. 동기 결과 횟수를 모두 다 참작해야 됩니다. 그 동기 참작 동기는 거짓말해도 알기는 힘들겠죠. 4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이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이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가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에 교부한 시도이사에게 통보해서 교부한 시도이사가 자격취소 자격정지를 한다. 그럼 모두 이행했다라고 하면 청문 의견 진술 기회는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가 한다 이 뜻입니다. 5번 반납은 보고는 오직 5일 이내 보고하죠. 자기 취소 하나만 5일 이내 보고합니다. 7일 이내 보고 틀렸습니다. 반납은 취소 3개 다 7일이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반납은 하는데 청문은 안 하고요. 거래종무사업자 지정 취소는 청문을 하는데 반납은 안 합니다. 자기 취소 등록 취소는 반납도 하고 청문도 합니다. 비교되지 않는 지식은 지식이 아닙니다. 모든 과목 이제 비교하는 연습 하시면 됩니다. 5번이 답이고요. 27번 틀린 것은 개업공개사가 사무소 이전 또는 폐업신고를 하거나 등록처분을 받은 때에는 간판 철거해야 된다. 세 가지 맞죠? 휴업은 간판 철거하라는 말이 없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 공인중개사 이어야 합니다. 특수법인은 물론 그러하지 않습니다. 3번 중개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4번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사무소 설치할 수
없습니다. 5번 게시해야 되는 건 등수 보호자 네 가지입니다. 거래 정보만 가입 확인서, 실무교육 수료증 이런 거는 게시할 의무가 없죠.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중개보 수요일표, 보정설정 증명서류 게시합니다.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거래 정보만 가입 확인서 때문에 틀렸습니다. 28번 물가 수준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물가 수준의 물가가 거래 가격이 아니라 거래 예전 가격이죠. 예, 그래서 답 3번입니다. 을의 금액 또는 을의 가격, 을의 가액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 예전 가격, 거래 예전 가격, 금액, 가액은 같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실제 거래 금액, 실제라는 말이 없이 그냥 거래 가격 해도 그건 똑같은 거죠. 실제 진실은 진실, 이거 진실이다 이런 말 안 해도 된다고. 거짓말은 거짓말이라는 말을 해야 되고요. 그 실제라는 말 없어도 똑같아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을의 금액은 이걸 호가, 입 찢어질 때까지 부르는 금액을 을의 가격이라 하고요. 거래 예전 가격은 개업공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시세를 말하고요. 실제 거래 가격은 뭐 그냥 실제 거래 가격 그대로고요. 자, 을의 가격을 기재하는 거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일반 중개 계약서 표준 서식 기재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서 법정서식 기재사항입니다. 자, 근데 거래 예전 가격은 조금 전에 지금 본 물가 수준 이게 일반 중개계약서 필요직 기재사항. 이게 입법의 불비입니다. 입법의 불비. 뭐냐면 지금 보는 법조문에는 거래 예전 가격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 시행규칙 서식에 가서 이거는 법이고 서식에 가서 보니까 거래 예전 가격을 적는 게 아니라 을의 가격을 적는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법에는 이렇게 거래 예전 가격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국토부에 따지니까 대충 합시다 이렇게 자기도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서 잘 모르겠다더라고.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 저보고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해요.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이죠. 입법의 불비라고 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거래 예전 가격은 뭐가 있느냐 하면 확인 설명해야 되는 게 거래 예전 가격은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 예전 가격은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공시지가는 확인 설명 하라는 말 없습니다. 근데 개별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확인설명서에 기재합니다.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할 때 공시지가 공개해야 됩니다. 근데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는 또 공시지가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이런 말이. 서식에 서식까지 봐야 되니까. 확인설명서, 확인설명 이것도 입법의 불명입니다. 확인설명서에 기재 요령, 확인설명서 보수. 확인설명서에 보면 중개보수는 거래 예전 가격, 거래 예전 가격 곱하기 요율과 같이 기재한다. 이것도 입법의 불비죠. 중개보수를 시세대로 받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 팔린 가격으로 받죠. 이것도 입법의 불비라고요. 서식에는 보면 확인설명서 기재 요령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중개보수 산출 내역은 거래 예전 가격 곱하기 요율과 같이 기재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확인설명서를 기재할 때는 이미 실거래 가격이 성립됐죠. 계약이. 계약서 작성 시에 교부하잖아요. 이것도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이라고요. 국토부에 따지니까 뭐 내가 만든 거 아니거든요. 옛날 만든 사람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약간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이라고 이게 또. 자,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공개입니다. 전속중개 정보공개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이지만 어쨌든 법 서식이 입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악법도 법이잖아요.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공개하는 거 거래 예전 가격 정보공개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실제 거래 가격은 거래 계약서 필요직 기재사항입니다. 거래 계약서. 거래 계약서 필요직 기재사항. 그 다음에 금융 계약서 필요직 기재사항. 그 다음에 실거래 가격 신고사항. 계약서 필요직 기재사항 암기해야 됩니다. 당물 계급.
인권조 화학계약 금인계약서 당 모가지 개대가리 개대가리 중위 조한다 실거래 가격 매개 소종면 예, 시험지 받고 나면 10분 동안 시험지 오탈자 있는지 찾아보고 오탈자 없으면 눈 꼭 감고 있으세요. 그 말 들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눈 꼭 감고 있다 뜨가지고 한 20분 동안 캄캄하게 보이도 안 해가지고 풀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눈 감았다가 뜨면 안 보여.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런 거 거짓말 안 들어도 돼요. 그런 말은. 눈 감고 있어라. 눈 감지 말고 대가리나 적어놓으라고 시험지에. 왜냐하면 처음에 시험지 받다가 어수선하게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해봤어. 제가 10번 넘게 시험 봤거든요. 13번 봤어요. 시험. 제가 9회 때 8회 때부터 봤어요. 1995년도 8회 때 그때는 한자로 시험이 나왔어요. 지금 8회 때 95년도 예, 계속 떨어져서 봤어. 계속 8회 때 떨어지고 9회 때 떨어지고 9회 때 1차 되고 10회 때 1, 2차 되고 또 14회 때 1, 2차 같이 되고 그랬어요. 그 외엔 다 떨어졌어요. 봤는데 근데 2차는 한 번도 안 떨어져서 2차는 평균 60점은 넘어서 항상 근데 1차 때문에 맨날 떨어지더라고. 자 그래서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대가리인지 몰라도 일단 대가리 적어놓고 시험지에 나중에 찾아보면 돼. 천천히 그래도 뭐 생각해보면서 그 보기에 나와 있으니까 보기하고 이거하고 맞춰보면 대충 맞을 수가 있다고요. 예. 일단 시험지 받고 그 오늘 그 내드린 거 요 자료 이거 한 10장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보충하면 80점 받을 수 있어요. 최소한 70점 받을 수 있고 거의 다 암기사항이에요. 10장밖에 안 돼요. 10장 많으면 뭐 못 외우지만 계속 암기하고 컨닝 하려고 컨닝 페이퍼 만들고 이러면 그 자체가 공부예요. 그럼 실제 컨닝 안 해도 다 기억이 나. 나중에 되면 손바닥이 적고 뭐 허벅지 적어가지고 미니스커트 입고 가 그러면 긴 치마 입어도 올리고 봐도 감독관이 치마 올리바라려면 우마나 하면서 성추행하고 그냥 들어 누워버리면 그 감독관 잡히가고 감독관 없이 시험 봐야 돼. 이때까지 부정행위에서 적발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직 통계가. 예, 적발은 됐지만 적발되면 뭐라고 돼? 연세 많이 드신 분은 너는 애비도 없나? 어디서 지금 헛소리하고 왔냐? 이렇게 감정적으로 해야 돼. 여자분 그러면 애비 어미도 없냐? 이렇게 말해야 돼요. 거기다가 뭐 이성적으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면 막 두 나고라게 확약서 확인서 적으라고 그래. 부정행위 했음을 시인합니다. 그 적으면 5년 동안 시험 못 봐요. 적으라고 하면 그런 건 적지 말라고. 부정행위 했음을 시인합니다. 적으라고 하면 그 적어버리면 5년 시험 못 본다고요. 현재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어. 5년 시험 못 보는 사람. 예, 이거 암기하셔야 되는데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 내용 예,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년월일 대금 지급관계 개업공개사 조건 기한 그래서 여기는 실제 거래가격인데 대가리는 다 달라요. 여기는 거래가격이고 여기는 대금 지급관계고요. 여기는 실제 거래가격 대가리는 다 달라. 이게 똑같은 거래금액인데도 실제 거래금액인데도 매수인 및 매도인 인적사항 계약일 소재지 종류 면적 실제 거래가격 조건 기한 개업공개사 자금조달계획 실입주 여부 그대실 그대실이네. 대가리는 대가리하고 완전 딴판이네. 그죠? 그대실이지만 같은 실제 거래가격이라고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29번도 목적인데요. 시험에 이때까지 8번밖에 안 나왔는데 3년에 한번 나오는데 올해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개정되고 처음 출제거든요. 공인중개사의 업무입니다. 개업공개사 업무가 아니라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합니다. 중개 업무를 지도육성하는 게 아니라 중개업을 지도육성하고 국민재산권 보호가 아니라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9번에 1번이 답입니다.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목적. 평소 때는 3년에 한 번 나오지만 올해는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30번 보겠습니다. 30번 포상금. 포상금 옳은 것은 답은 5번인데요. 포상금도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포상금. 포상금이 작년 재작년 연속해서 굉장히 어렵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계산하는 문제인데 아마 올해도 똑같은 패턴이니까 어려워도
재작년에 풀어봤기 때문에 작년에는 웬만하면 풀었어요. 자, 포상금이 이 공인중개사법이 있고요. 중개사법에 포상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토이익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포상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에도 포상금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의 포상금 지급 사유가 세 가지입니다. 무등록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대여, 요 세 개밖에 없습니다. 양도대여. 시험에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는 거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 X죠? 현금영수증 교반하는 거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 포상금 줘요, 현금영수증.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에 의해서 주지. 공인중개사법상은 시험에 안 나오겠죠? 현금영수증 교반해도 그건 공인중개사법은 아니라고 세법에 의해서 포상금은 주긴 합니다. 현금영수증 교반하는 거는. 그 다음에 국토이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농지는 2년입니까? 잠실재배사 축사 2년으로 바뀌었어요? 옛날 3년인데 2년으로 확정됐어요? 2년. 뭐 예를 들면 주택법에서 불법전매, 불법전매라고 하면 전매 제한기간 중에 전매를 하는 거죠. 지금 뭐 1년 6개월 이런 게 전매 제한기간 있잖아요. 주택법에 보면 10년 범위 내에서 전매 제한기간을 정할 수 있죠. 그래서 불법 전매라는 말은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전매하는 거고요. 자, 무등록 개업공개사와 부정하는 방법으로 등록한다는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양도대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국토법에서는 이행강제금 10%입니다. 토지취득가격 10%,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 동안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불법 전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50만 원이고 국토법에서도 50만 원이고 주택법에서는 1000만 원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국고에서 50%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토법에서는 전액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하고요. 주택법에서는 전부 국고로 지급합니다. 국고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요. 국토법에서는 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지급하고 주택법에서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두 건 이상이 접수된 거하고 2인 이상인 경우가 있는데, 두 건 이상이 접수되면 최초로 접수한 자만 지급하고요. 두 명 이상인 경우는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균등하게 배분.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무혐의 결정, 불기소 처분, 기소 중지되면 못 받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선고유예 전부 다, 뭐 그다음에 집행유예 다 포상금 받습니다. 검사가 공소 제기했는데 판사가 무죄를 선고해도 포상금 받습니다.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한 거 한 문제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30번의 1번 직접거래 포상금 안 줍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발각되기 전에 모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에 지급하죠. 그 다음에 지자체가 아니라 3번은 국고에서 50% 지원할 수 있고요. 4번은 30일 이내가 아니라 1월 이내 지급합니다. 5번이 답입니다. 두 건 이상이면 먼저 접수한 건수만, 2인 이상이면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3번.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1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게 중요합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확거래 신고 개운 해공 명령교, 이게 구체적 기준 최대 500만 원, 그 다음에 400만 원, 300, 200, 100. 처음에 있는 거하고 마지막, 이게 올해 다 개정된 거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두 개가.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경우, 둘 다 안 하면 구체적 기준 500, 둘 중에 하나 안 하면 400, 그 다음에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하면 최대 500입니다. 이건 무조건 500이 아니고 최대 500이에요.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이외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500 구체적 기준.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도록 요구한 자, 조장한 자, 방조한 자 다 400만 원이고요. 협회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운영 규정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법인의 해임 징계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임원. 그 다음에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감독상 명령 위반한 협회, 감독상 명령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200만 원입니다. 구체적 기준. 개업공개사가 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연수교육 안 받으면 6개월 초과하면 최대 100만 원입니다. 최대 100만 원 연수교육. 연수교육 하나만 처벌 규정이 있죠. 나머지 교육은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안 받으면 개업을 못하잖아요. 실무교육은 취직을 못하죠. 보조 직무교육 안 받으면. 중개사고 예방교육은 안 받아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 대신에 행정지도를 하기 때문에 다 받습니다. 교육 안 받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단속하러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31번의 답 3번입니다. 확거래 신고 개운 해공 명령교 시작. 네, 32번입니다. 틀린 것인데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 임원이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 행위를 시정토록 명령할 수 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협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개선 명령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 발기는 300명 이상이고요. 창립총회는 600명 이상이고 600명 중에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밑도에서 2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광역시 밑도입니다. 시도라고 하면 X죠. 서울특별시는 100명 따로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광역시 밑도라고 특별시는 제외됐다고요. 20명. 그거하고 구분해야 되겠죠. 500이 있는 3. 거래정보사업자는 30명. 전국적으로 500명. 2개 이상 시도에서 30명이잖아요. 창립총회에는 광역시 밑도에서는 20명. 서울에서 100명. 전국에 600명. 숫자 기억하시라고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4번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보고입니다. 10일 이내 보고하는 건 없습니다. 보고는 지체 없이 보고 2개, 5일 이내 보고 하나, 15일, 매월 15일까지 보고 하나 밖에 없어요. 10일 이내 보고는 없어요. 4번이 답입니다.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않하여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 집행 방법의 변경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32번의 답 4번입니다. 33번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